나는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네덜란드 회화를 방대하게 소장하고 있는 라잉 미술관을 둘러보고 싶었다. 1885년 개관한 박물관은 최근 10년 동안 무려 5천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리모델링 사업을 끝내고 지난 4월 13일 새로운 면모를 선보였다. 평일임에도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된 전시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역시 17세기 회화관이다. 17세기 회화관은 렘브란트를 비롯해 페르메이르, 프란스 할스 등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의 대표적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초상화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프란스 할스. 그는 즉흥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붓터치로 인물의 생생한 표정을 잡아내 당시 초상화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페르메이르. 여인들의 일상의 모습을 부드러운 빛과 화사한 색감으로 잡아내 그만의 세계를 창조했다. 작품의 크기가 생각보다 작았다. 그림의 질은 역시 크기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는 역시 빛의 화가 렘브란트. 효과적인 빛의 사용과 강렬한 명암 대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화가다. 우리에겐 그의 자화상이 많이 알려져 있다. 말년엔 그 자신을 탐색하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고 한다. 17세기 전시관에서 가장 많은 발길을 모으는 곳은 역시 전시관 중앙에 자리한 렘브란트의 야경이다. 라잉 미술관을 대표하는 이 작품은 암스테르담 민병대의 초상화다. 렘브란트 특유의 강렬한 명암 대비가 돋보이는 대표적 걸작이다. 강렬한 빛을 발하는 노란 옷을 입은 소녀, 그리고 장교의 노란 제복이 주변과 명암 대비를 극적으로 잘 보여준다. 나는 전시관에 소장된 수많은 네덜란드 화가들과 그 작품들의 수에 압도됐다. Het komt omdat wij in de Gouden Eeuw, in de 17e eeuw, was het Nederland, Holland, heel erg rijk. We waren een van de machtigste en meest rijke landen ter wereld. En een heleboel mensen konden schilderijen kopen. Een heleboel burgers, gewone mensen zoals u en ik, konden zich een schilderij veroorloven. 17세기 네덜란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전시관이다. 동인도 회사의 상선들은 전 세계로 상권을 펼치면서 부국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거친 바다를 헤치고 세계로 나아가는 네덜란드인의 기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